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광장과 주권자께서 명령하신 또 이미 심판하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민심이 바다에서 이미 대통령은 탄핵받으셨습니다. 국민들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이 국정의 혼란이 메워지면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당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각 소속 정당은 다르다 할지라도 야권의 정당의 당원으로서 각 당 지도부의 지도력을 힘을 모아주어서 저 촛불광장의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대선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로서 지금 현재 언론인 여러분들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 국정혼란의 수습은 정당과 원내 의회의 지도력에 의해서 좀 더 질서 있게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민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버티기로 일관합니까? 언제나 야권은 분열했다는 그들의 믿음이 이 버티기의 가장 큰 힘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광장의 촛불 주권자들은 이미 역사의 심판을 다 내렸습니다. 야권이 힘을 모아서 저 주권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자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 길이 지금 주권자 여러분이 바라는 저희들에 대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 분노와 그리고 또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촛불광장에는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찍었던 많은 주권자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주권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과 국정혼란에 대해서 분노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국가의 유기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정당이, 야당이 새누리당의 또한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의회의 지도력이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